뜸들입니다. 경조리 14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혼전 속에서 안쪽 2번마 김홍일 기수의 금제비, 바깥쪽에 9번마 최시태 기수의 신천여걸, 안쪽에서는 다시 김태경 기수의 5번마 웨스트윈드가 선두권입니다. 5번, 9번, 바깥쪽에 11번마 스트롱사운드까지 선두권 경합의 모습을 보이면서 선두권 혼전입니다. 안쪽에서 5번마 김태경 기수의 웨스트윈드 계속된 선두, 바깥쪽에서 9번마 최시태 기수의 신천여걸이 2위권, 바깥쪽 10번마 박성광 기수의 클라레 선수가 선두권을 노려보면서 2위권까지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9번, 10번, 그리고 5번, 11번 등입니다. 5번마 계속된 선두입니다. 5번마 김태경 기수의 웨스트윈드가 선두를 잡은 가운데 약 3마신 뒤쳐져서 10번마 박성광 기수의 클라레 저그, 안쪽에서는 9번마 최시태 기수의 신천여걸, 바깥쪽 11번마 우치다 기수의 스트롱사운드가 4위권에서 3위권까지 진입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서 7번마 이대현 기수의 일성타이거, 한가운데서 5위권, 그들 6번, 3번, 13번, 12번, 4번, 2번 등이 중하위권 그룹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승부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5번마 김태경 기수의 웨스트윈드가 앞서나고 있는 가운데 2, 3, 4위권에 7번, 10번, 11번 세 마리의 혼전입니다. 바깥쪽에 11번마 우치다 기수의 스트롱사운드 이제 종반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4마리 혼전 속에서 9번, 7번, 3번, 10번, 11번 종반 혼전 속에서 바깥쪽에 11번마 우치다 기수의 스트롱사운드가 종반 선두를 잡습니다. 안쪽에 3번마 김남성 기수의 골든 컴퍼스가 이제 2위에서 선두까지 노려보면서 안쪽에서 적순수 직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11번, 11번, 3번 두 마리 팽팽한 가운데 외곽에서 8번마 이 김도현 기수의 8번마 김도현 기수의 전매특허가 앞서 나오면서 종반 8번, 3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경주거리 1400m였던 제3경주 종반까지 혼전이었습니다. 11번마 스트롱사운드가 많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이번 경주 결승선 여러 마리가 뭉치면서 통과했습니다. 결승선 통과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